띵띵님의 곡 중에 제가 네네. 한 곡에 대한 어떤 소개를 듣다 보니 네. 딱 맞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지 말고라는 그 네, 곡의 맞아요. 배경과 그 네네. 곡이 탄생하게 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숨지 말고라는 곡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한동안 되게 아임 뚜렛이라고 해서 이제 뚜렛 중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니까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트래픽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아임 뚜렛이 결국에는 좀 거짓 사람인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다가 용기를 좀 얻어가지고 지늦게 시작한 그런 뚜렛 그 증후군 앓고 있는 친구 중에 한쿠스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는 거예요. 이제 틱 장애가 있는데도 기타를 치면 이상하게 틱이 멈춰요. 네.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전국 배송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노래도 같이 만들어주고 뭐 불러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접 저희가 이제 전주에 사는데 전주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친구가 겪는 어떤 그런 고충들과 그리고 좀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흥으로 작사도 해주고 작곡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 친구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보면 장애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도전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음원에 있는 것도 이 친구가 기타를 쳤어요. 네. 기타를 치는데 예.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그 틱이 오는데 참고. 그 참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 그 음원에 실제로 제가 일부러 빼지도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원래는 이제 애드립을 넣으려 했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아 이제 여기는 애드립을 넣지 말고 우리 한쿠스틱의 그 시간만을 만들어주자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믹싱을 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다 외웠어요 저는. 와, 진짜 네. 감동이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보통 소개를 할 때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곡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네네. 진짜 가사를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사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네. 되게 탁 들어오는 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가 어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또 이제 또 같은 의미로 갈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한번 노래 숨지 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훅이 단순합니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라는 가사가 되게 반복이 되는데 그 친구가 하고 싶다는 말이 딱 하나더라고요. 숨지 말고 말자. 피하지 말고 있는 나를 보여주자. 맞아.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면서 남에게도 들려주는 그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또 댓글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순주로 가볼까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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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는 너의 그런 시선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때론 불편해. 매번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그 상황들 서서히 나를 지쳐가게 해. 그래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울부짖어 목이 쉬더라도 우리 다시 해볼 수 있는 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너를 보여줘.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는 너를 보여줘. 말고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네. Yeah. 메시지가 진짜 정확한 곡이라서. 네, 맞아요. 너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봐 주세요. 왜냐면은 원곡에서는 한쿠스틱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네네네. 여러분들 음원에서 곡, 예, 멜론 같은 곳에서 꼭 숨지 말고 검색해서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 재밌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짝짝짝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yeah. 좋을 것 같습니다. 네.